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9월 1일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벌써 9월이 이제 가까워 왔습니다. 자, 9월 달은 우리 여러 가지 추석도 있고 가정적인 일이 많죠. 자, 그러니까 자 조금 있다가 저희 타로 뉴스에서도 9월 달 운세를 별자리별 운세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 별자리별 운세인데, 자, 별자리별 운세를 얘기하기 이제 보기 전에 타로로 보기 전에 이번 주에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8월 23일부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8월 23일부로 태양이 자 처녀자리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별자리들이 자 처녀자리가 됩니다. 자, 처녀자리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화성과 자 그리고 수성과 목성 아 수성 화성과 수성과 금성과 태양이 지금 한 집에 좀 있으면 자 29일부로 해서 한 집에 싹 다 같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녀 자리 안에 이번 해에 모든 지금 이번 달에 어떤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점성학적인 용어로는 스텔리움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곳에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금성과 화성이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사랑의 에너지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사랑의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오히려 이성적인 만남을 조금 자제하는 것도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가진 사람들은 조금 다투지 않게 조금 조심하는 것도 애정운을 얘기하자면 그렇게 처신하는 것도 좀 좋다. 자, 때때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들의 에너지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의 행동을 조장하게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자, 거기에서 얼마 전에 지금 그 연애 사건 터졌죠. 그 고혜선이하고 그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여튼 모든 게 약간은 별들의 움직임과 조금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8월 29일부터는 어떤 특징들이 적인 일이 있냐면 8월 29일 날 추성이 처녀자리에 입궁하게 됩니다. 16시 49분에 입궁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진짜로 처녀자리 안에 모든 행성이 다 집약이 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사자자리에 있던 것과 처녀자리에 행성이 집약된 것은 그 에너지 자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처녀자리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거기다가 봉사적이면서 직업과 굉장히 관련된 어떤 궁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슈도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지금 8월에서 9월,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까지 우리 별들의 우리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장 크게 대두되는 점은 아마 직업에 관한 어떤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 분들은 특별히 지금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면 가족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거취의 변경이라든지 뭔가 이동과 관련 있는 어떤 일들이 쌍둥이 자리 분들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방TV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쌍둥이 자리 분들은 원래 가정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죠. 않는데 주거지나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8월 30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번에 신월이 8월 달에 두 번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17시 38분에
8월 30일 날 처녀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신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신월은 목통달이죠. 금음달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 다른 뭔가 달의 기운을 채우는 기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에너지를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퍼져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신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처녀 자리는 직업의 하우스고 그리고 봉사 정신의 하우스면서 건강의 하우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빌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승진을 하고자 빌고자 하시는 분,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빌고자 하시는 분, 입사를 위해서 빌고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 특별히 그 소원을 적어서 기도하시게 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처녀자리 분들이 기도를 하시게 되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은 자기의 직업적으로 원하는 명예라든지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5개에서 7개 정도를 적어서 분명히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 48시간 동안 그 에너지가 신월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읽으세요. 짬짬이 계속 읽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8시간 동안이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48로 구분을 해서 그 기도를 계속하시면 좋다. 그렇게 보이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신월 기도는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날은 태양과 그리고 달과 수성이 가장 인접해서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수성은 정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효과가 훨씬 배가가 됩니다. 자, 제가 우리 인간은 또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어디에 대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연이 있는 구독자분들 자, 신월 기도 꼭 하시고 자,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가 제가 8월 10일부터 해서 9월, 그러니까 8월 10일부터 지금부터 8월 26일에서 8월 29일까지죠. 그까지 제가 신월 기도 소원 팔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신월 기도 소원 팔찌를 만약에 하고 싶다 이러면 저희 타로 뉴스에 댓글로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타로뉴스 대표님께 문자를 주셔서 자, 그거 구입하고 싶어요. 자, 요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여러분 소원 기도 하시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3일간 제가 저희 대표님이 정성껏 거기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께 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타로뉴스는 원석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상품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약간의 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자, 상승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를 믿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자, 그래서 자,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8월 마지막 주인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양자리부터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 양자리는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한 주가 된다. 당신을 괴롭히던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 바람을 쐬러 가는 것도 좋다. 자, 이번 주 양자리들 굉장히 편하다고 하네요. 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미팅이나 소개팅은 미루자. 사람을 만나지 마란 소리예요. 이번에 애정운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행운의 날짜는 26일과 28일. 행운의 물건은 꽃. 행운의 장소는 놀이공원. 그리고 색상은 내 입이라고 합니다. 양자리 분들. 자, 그러면 제가 또 타로 카드를 한번 뽑아서 보겠습니다.
자, 어느 영역, 어느 행성에, 자, 번호 별자리에, 자, 다음에 어느 하우스에, 자, 양자리 분들의 에너지가 있는가. 자, 그리고 어떤 원석의 처방이 좋은가. 괜찮나요? 자. 자, 베스타가 또 나왔습니다. 자, 베스타는 여신이죠. 여신이면서 주방의 신이면서 자, 할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들과 어떤 관계된 신이면서 자기 주변을 보호하는 어떤 신으로 봅니다. 그러면 양자리 분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약간 보호자의 입장으로서 행동하면 좋다. 자, 거기에 뭐처럼 자, 세저테리어스처럼 그럼 사수자리가 되죠. 그래서 사수자리의 에너지는 늙고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에너지를 가지면 좋다. 자, 그 다음에 메타하우스, 자, 12하우스가 됩니다. 그러면 12하우스는 약간 정신적인 영역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느끼는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은총들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자 그런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원석은 로즈 키트네요. 자 사랑의 원석입니다. 장미 원석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들어봐서 많이 알고 있죠. 자 장미 원석은 원석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원석이면서 장미 원석은 정말 좋은 원석이에요. 왜? 애정의 원석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석이고 그리고 자기 치유의 원석이면서 자기를 사랑하게 해주고 자, 여기도 있죠.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는 어떤 원석으로 자, 상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양자리 분들은 조금 활동적이면서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별자리죠.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것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조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랑의 감정으로 채우면서 자 그리고 뭔가 기도라든지 그리고 조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번 주 살아가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좋은 원석, 사랑의 에너지 양자리 분들 자 받으세요. 자, 사랑의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자 황소자리. 자 황소자리는 작지만 신경 쓸 일이 많다. 남들의 트집을 가볍게 받아 넘기자. 자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자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자, 받아 넘깁시다. 시크하게. 아시겠죠? 자, 애정우는 낯선 만남은 피하자. 연인 때문에 마음을 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낯선 사람은 일단, 자,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받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인에게 속이지 말고 내 말을 다 하자.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행운의 날짜는 29일, 30일. 자, 물건은 선글라스. 장소는,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 하얀색이 되네요. 자,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또 요 황소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어느 영역으로, 자, 그리고 어느 별자리처럼, 또 그리고, 자, 메타우스의 에너지로, 자, 그리고 어떤 원석의 파워로 나는 살아가면 좋은가? 자, 제가 장미수정을 계속 뽑을 수도 있어요, 오늘. 자, 원래 뽑던 걸 자꾸 뽑아지더라고요. 자, 그거 보세요. 또 베스타가 나왔죠. 그러면, 자, 주방의 신이고, 할머니 신이고, 여성의 신이고, 자, 그대들에게 따뜻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엄마 같은, 할머니 같은 그런 신이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버거처럼, 처녀자리죠. 그러면, 처녀자리는 약간이 아니고, 원래 처녀자리들이 완벽주의에, 봉사정신에, 직업적인 어떤 정신이 투철한
별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런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구하우스에 종교적인 하우스에 자 이상하게 제가 신월 기도를 얘기해서 그런지 기도에 관한 하우스에 관한 것을 많이 뽑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황소자리 분들도 뭔가 자신의 직업적인 것을 위해서 자 나를 보호해주는 신 할머니신도 괜찮고 조상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에 가셔도 괜찮고 성당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거기에서 자신의 직업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불사이 불사이는 뭐냐면 자 호환석이거든요. 자 호환석은 뭐냐면 호환석은 여러분들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호환석은 굉장히 승부욕도 강하게 해주고 거기다가 요 금전운도 강하게 해주고 활동적으로 움직이자 좀 뭐라 해야 되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이자라는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압도하는 어떤 힘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호환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호환석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긴장을 푸는 데 좋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남에게 압도당하지 않게 해준다. 자, 결정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준다. 그게 호환석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신 분, 자, 이 호환석 한번 보세요. 황소자리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 호환석의 에너지가 황소자리 분들에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에너지를 준다고 합니다. 자, 잠시 쳐다보세요. 자, 보셨죠? 자, 그래서 요 호환석의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모르는 어떤 분에게 모르는 영역의 그분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대의 직업적인 면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황소자리 분들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자. 그리고 남에게 자신 일을 맡기지 말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남한테 잘못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잔말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다가 책임도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다 하자. 그리고 남한테 맡기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너무 끌려다니지 말자. 아시겠죠? 안 끌려다녀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그리고 연인이 있는 분들이라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날짜는 26일과 30일. 자, 물건은 거울, 장소는 번화가, 그리고 색상은 그레이, 회색이네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주 열심히 일하시면서 남의 말은 그리고 자신의 일은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자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 그리고 이게 요걸로 섞였네요. 자 그리고 메타수의 에너지로 자, 그리고 어떤 원석의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드리면 자, 잘 보낼지 한번 봅시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제가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계속 이것만 뽑아요. 왜 이러죠? 제가 나중에 잘 썼겠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성의 힘이 이번 주에 필요하다. 자 그리고 할머니 신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원래부터 나를 돌봐주던 내가 먹는 것과 관계된 것, 그리고 내 체력을 약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관할하는 신을, 자,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제모나이, 진짜 제모나이 그대들의 모습대로, 제모나이답게, 자, 제모나이가 뭡니까? 쌍둥이 자리죠? 쌍둥이 답게 행동하면 좋다. 거기에, 칠하우스죠. 누구와 함께, 파트너와 함께 아주
이번 주 요 운세와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답게 그리고 소통하며 공부하며 정보를 나누며 그다음에 누구와 파트너와 함께 자 그렇게 보내고 거기에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나를 조금 내 몸을 챙기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것을 좀 챙기면서 가시게 되면 좋다. 어느 원석의 에너지로. 자, 이거는 블랙 투어마린입니다. 이거는 정기석이네요. 자, 정기석은 건강석이면서 전형적인 건강석이죠. 그래서 근데 블랙 투어마린이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요 시각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 투어마린이 그래서 정신적인 치유를 돕고 운해와 잔해의 균형을 잡아주며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어준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요거 빨리 한번 쳐다보세요. 자, 요게 블랙 투어마린인데 여기서 요게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자, 안 될 거다 하는 거 그런 생각 버리고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두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보고 계시죠? 자, 응시하시면서 내가 저 원석의 에너지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다 보셨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자신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자, 파트너와 함께 뭔가 따뜻함으로 약간 조상신의 느낌으로 자 그리고 자신의 근본적인 체력을 챙긴다는 느낌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는 투어마린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번 주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꾸 제가 세 번째 이걸 계속 뽑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자, 개자리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자. 어디서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뭐냐면 자신을 믿으라는 뜻이죠. 나는 원래 소중하고 잘난 사람이야. 나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죠.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다들 나는 원래 잘난 사람인데 내가 못난 사람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거 자, 그 에너지 제거하세요. 원래 개자리 분들은 원래 잘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소개팅에 나가보자. 어디서든 자신감 있는 모습,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자. 자, 그래서 소개팅에 나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자, 행운의 날짜는 27일과 28일, 그리고 물건은 숄더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장소는 주점. 자, 한잔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은 블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게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서 이걸 또 한번 빼보겠습니다. 또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다른 걸 뽑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개자리는 넵툰의 에너지, 넵툰. 자, 넵툰은 천왕성의 에너지죠. 그래서 기발한 거, 독특한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하던 거 말고 조금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원래 하시던 거 말고 조금 새로운 분야나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시면 이번 주 긍정적일 것 같다. 자, 거기에 진짜 물병자리를 제가 뽑았어요. 자, 어퀘리어스의 에너지로. 자, 그러면 개자리들은 원래 가정을 좋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같이 해오던 사람들을 쭉 좋아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 이번 주에는 하지 마시고 자,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 그리고 동호회라든지 뭔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에너지를 이번 주에 취하면 좋다. 거기에 메타우스의 자, 퍼스트 하우스입니다. 본인처럼 본인의 위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본인의 가장 중점적으로
중점성을 두시고 본인한테 중점성을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는 아까 호환석의 에너지죠. 자, 그 호환석의 에너지는 흔들리지 않게 거기에서 자기가 우위를 점령할 수 있게 에너지를 준다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구력을 주면서, 계자리 분들, 자, 이빨 한번 쳐다보세요. 자, 지구력을 주면서 그대들에게 승리의 어떤 위치를 점령할 수 있는 호환석의 에너지가, 그대들의 이번 주에, 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계자리 분들, 자, 독특한 것에, 자, 그리고 보편적인 것에 자신을 위주로 해서, 자, 이번 주에,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호환석의 에너지로 1등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자, 사자자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직접 해결하자.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자.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자. 애정은, 자, 그래서, 사자자리들은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원래. 사자자리는 원래 자존감이 높고 자기들이 직접 하려는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죠. 자, 그래서 사자자리는 원래 하던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하자. 그리고, 애정운은 사자자리 당신하기 나름이다.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을 들인 만큼, 뭐가 나온다. 그리 보시면 돼요. 자, 행운의 날짜는 26일과 1일. 행운의 물건은 음악. 행운의 장소는 편의점. 그리고 색상은 핑크색이라고 합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날라갑니다. 날라가. 자, 원석이 라피스 라줄리가 보이네요. 자, 메다우스. 아, 어느 행성에? 자, 마스입니다. 마스. 자, 마스는 뭡니까? 화성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의 원래 파이어 정신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파이어 정신을 내어서 활동적으로 움직여보자. 자, 거기에 파이시스는 또 이거 정반대가 되는 건데, 그래도 어떤 마음? 자, 연민과 동정과, 그리고 연민과 동정과 뒤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면서 가자. 그리고 메타하우스입니까? 자, 11하우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1하우스는 어떤 하우스가 되냐면 만인의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선을 받는 하우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되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거기에 주변의 사람들과 돌아보면서 같이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에 또 제가 블랙 투어마린을 뽑았네요. 자, 그러면 블랙 투어마린은 정신적인 치유를 돕고 운해와 잔해의 균형을 잡아주며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어 준다. 자, 사자자리 분들도 쫙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투어말릴은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 준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투어말릴은 건강석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에너지를 취한다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사자자리 분들은 화성의 에너지, 자, 약간 불같이 저돌적으로 움직이되 사람의 감정을 돌보면서,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닌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이번 달의 주인공인 처녀자리니까 당신의 실력과 재주를 마음껏 뽐내자.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리드하자. 당신의 끼와 재능을 발휘해보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대가 주인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드러냄으로 해서 굉장히 멋진 처녀자리를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재능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자,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스타일만을 고집하지 말자. 자, 그리고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랑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갈아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전사리들 분들, 자, 애정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행운의 날짜는 27일과 30일, 물건은 사진, 장소는 사무실, 학교, 그리고 색상은 아이보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타로 카드의 처방은 타로 카드의 처방은 자, 머큐리입니다. 수성입니다. 자, 수성의 에너지로 수성의 에너지면 처녀자리 처녀자리 분들의 행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보, 교육, 소통, 그리고 체계적으로 뭔가 집필하는 것, 글 쓰는 것 이거 전부 다 수성의 에너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거기에 오, 제모나이입니다. 제모나이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엄청 재치와 위트와 자, 그리고 소통하면서 이번에는 지내면 좋다. 거기에 사하우스. 사하우스는 가정과 관련된 하우스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소통과 자, 그다음에 얘기하고 대화하고 자, 그리고 정보 수집하고 컴퓨터와 관련 있고 그런 곳과 이번 주에 처녀 자리들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에너지? 자, 엠버입니다. 엠버. 엠버는 뭐냐면 여러분들 엠버 혹시 모르시죠? 호박입니다. 호박. 옛날에 우리가 시집 장가를 갈 때 자, 호박 단추를 해 주게 되죠. 자, 그게 부귀와 사랑과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는 어떤 엠버의 에너지거든요. 자, 엠버의 에너지를 한번 자, 전해자리 분들 취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되고 자, 엠버는 그러면 원석적으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또 한번 자, 한번 또 체크를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버는 어떠냐면 생명력을 높여주고 정신과 감정을 안정시키며 병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준다. 자, 그러니까 가정을 보호해준 어떤 수호신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란빛은 무조건 어떤 겁니까? 돈과 관련되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가진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리 분들 자, 한번 쳐다보세요. 자, 보셨죠? 자, 그래서 이 가정하우스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성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종교와 교육과 소통과 자, 그리고 활발함과 활달함과 재치와 그 다음에 거기에 가정과 관련되면서 엠버의 에너지로 평화와 자녀를 보호하는 것과 자,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번 주에 처녀자리들이 살아가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천칭 자리는 이번 주에 드라마와 같은 일을 기대해 보자. 일상에서 벌어지는 색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색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천칭 자리 여러분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애정우는 작은 일에 다투지 말자. 사소한 일은 가볍게 넘기자. 자,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올 수도 있다. 왜? 이게 색다른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미팅과 소개팅에도 가보자. 자, 영역을 확장시켜보자. 이 말하고 똑같죠. 자, 행운의 날짜는 29일과 30일. 물건은 손목시계. 그리고 장소는 펜션. 그리고 리조트. 색상은 베이지가 됩니다. 베이지.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행성 카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규칙적으로 제가 돌려야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자, 선입니다. 선. 태양의 밝은 에너지로. 자, 전층 자리 분들, 태양의 밝은 에너지로 창조적, 주동적,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번 주에 자, 어디로? 자, 버고에 처녀 자리에 어떤 뭔가 분석적이고 봉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다음에 조금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메다우스입니까? 사마우스의 에너지로.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 천칭자리 분들이 뭔가 정보라든지 소식이라든지 내지는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가볍게 취하게 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공부라든지 그것과 창작도 약관 이번 주에 천칭자리 분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무슨 에너지? 이게 지금 이 이름이 영어 이름이 상당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제가 적다가 조금 낯선 원석이기도 하고 25번이거든요. 이 원석이 무슨 원석이냐면 투모르티에라이트라는 원석입니다. 투모르티에라이트라는 원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석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명확하고 자기 관리를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언어 능력과 집중력을 개발해 준다. 정리정돈에 유효한 원석이다. 약간 뭔가 이번 주 카드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한번 투모르티에라이트라는 원석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저도 몇 번 안 봤, 이게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전칭자리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자, 그러고 이거는 그래도 삶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집중력을 개발해주는데 좋은 원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번 주에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창조적으로 뭔가 쓰고자 하는 것, 자, 그런 것과 관련되면서 일을 하시게 되면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다. 드라마 아까게 자 들으셨죠? 드라마틱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전칭자리 분들 자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피드백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별자리는 정갈 자리가 되죠. 자 정갈 자리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정갈 자리 어디 갔노? 자 잠깐만요. 정갈 자리는 정갈 자리는 행운이 당신과 함께 한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한눈 팔지 말고 꿈에 매진하자. 자, 그래서 정갈 자리 분들 꿈이 현실로 된대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 꿈이 현실로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취업을 한다. 내지는 뭐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뜻이 되죠. 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운은 일단 가보자. 그곳에 일단 한번 가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잘하자. 너무나 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디션 관리를 잘하자 이렇게 나오고 행운의 날짜는 29일과 1일. 자, 물건은 리클로스, 립스틱 또는 장소는 기차역. 색상은 그린이라고 합니다. 그린.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요거를 또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화성의 에너지로, 정갈 자리는 화성의 에너지를 엄청 잘합니다. 자, 그래서 훅, 뭔가 추진력 있게 다가가는 거 엄청 잘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마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캐브리콘처럼. 자, 체계적이면서 현실적이면서 현실에서 엄청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별자리가 캐브리콘이 되죠. 그래서 염소 자리의 별자리처럼 열심히 노력을 하자. 거기에 자 누구와 파트너와 함께 자 같이 갈 동업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거래하시는 분과 그쪽 영역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다해서 임하자라는 카드가 정갈자들에게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쿠아마린입니다. 바다의 원석이죠. 그래서 바다의 원석이면서 아쿠아마린이 제가 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바다의 원석이면서 뭔가 알게 모르게 어떤 그게 있는 그거 원석이죠. 알게 모르게 어떤 이게 4번이죠. 알게 모르게 아쿠아마린은 보호의 어떤 기능을 가진 원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아쿠아마린은 앞니를 예견하는 힘을 주고 올바르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해난 사고를 방지해준다. 아쿠아마린은 물과 관련이 있다. 특히 바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고 아쿠아마린은 점술적인 해석이 또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우정의 즐거움, 활기를 공유한다. 그래서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객관성을 가지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뭔가 거래를 할 때는 약간의 사기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쿠아마린은 바다의 원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는 것은 우리는 때때로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다. 그리고 인어공주 옛날에 우리 그 인어에 관한 어떤 일화에서도 보게 되면 인어를 보면서 뭐 어디 바다를 지나가게 되면 뭔가 그 인어의 노래를 들으면 다 뛰어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갈자리 분들 아쿠아의 에너지를 취하세요. 바다와도 이번 주에 바다와도 약간 관련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갈자리 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 상대방과 함께 체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바다의 에너지인 어떤 보호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조금 조심하시면서 살아가면 좋다. 이번 주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되죠. 사수자리는 이번에 어떻게 살면 좋으냐. 사수자리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올해 바라던 목표나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자. 너무 뻑이면 안 되죠. 뻑이면 안 되죠. 사수자리들은 눈치 없이 막 뻑일 수 있잖아요. 맞죠? 사수자리들은 착한 반면에 거짓말도 못하고 약간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수자리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겸손한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합시다. 애정운은 연인에게 충실하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의 날짜는 27일과 30일. 그리고 물건은 향수. 장소는 노래방, 색상은 블루입니다. 블루. 그리고 사수자리 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사수자리가 천왕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아까 이게 하나 잘못 읽은 게 있네요. 천왕성의 에너지를 가지면서 독특함의 유레너스죠. 그래서 천왕성의 에너지를 가지면서 뭔가 가면 좋다. 독특함, 새로운 거. 그런 에너지를 가지면 좋고. 그리고 또 물병자리를 뽑았네요. 물병자리와 이거는 잘 맞아떨어지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물병자리의 어떤 독특함을 같이 가지면 좋고 거기에 구하우스의 어떤 영적인 것 그리고 조금 불교라든지 종교적인 것과 관련하면 이번 주에 좋다고 하네요. 사수자리 분들 거기에 로즈키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미의 원석은 사랑의 원석이고 그리고 자기 애의 원석이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원석이 되죠. 그래서 장미 원석의 에너지 사수자리 분들 장미 수정 이번 주에 많이 가지고 다니면 좋다 합니다. 그래서 독특함과 사람들과 같이 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한다? 자, 기도나 영적인 일이나 자, 그런 일과 관련하면서 자기 애를 가지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다. 자, 장미원석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장미원석은 사랑을 부르며 젊음과 건강을 유지해주고 가정의 화목함을 가져다주며 자, 여성스러운 매력을 높여준다. 자, 사수자리 분들, 자, 이거 좋다고, 자, 여성스러운 매력을 높여준다고 하죠. 자, 그래서, 자, 쳐다보시고, 많이 취하세요. 자, 에너지가 나옵니다, 지금. 자. 자, 그 다음에, 자, 사수자리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염소자리는 주변 사람과 대화와 소통을 하자, 주변 사람과 어울리자, 새로운 정보나 소식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대인관계를 좋게 하자. 그럼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좋다.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애정운도 활동 영역을 넓히자.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투정을 잘 받아 넘기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행운의 날짜는 27일과 1일. 물건은 복권, 장소는 공항, 색상은 하늘색.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한번 제가 염소자리 거를 제가 한번 또 뽑아 보겠습니다. 자, 비너스입니다. 비너스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비너스. 자,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자, 원래 염소자리는 엄청 잘 견디고 그리고 조금 희생할 줄도 알고 목표를 위해서 지금의 어떤 삶을 약간 희생하는 어떤 별자리를 상징하는데 이번 주에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예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드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파이시스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정신적인 것과 연관되면 좋다. 자, 그래서 신월 기도를 이번에 염소자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메타우스. 자, 11하우스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면 다 같이 하는 아까도 얘기했죠. 다 같이 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것과 관련하면 좋다. 거기에 자 엠버의 에너지를 제가 또 뽑았네요. 자 호박의 에너지는 가정을 수호하는 원석으로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원석이면서 엠버라는 것은 부귀의 상징이죠. 그래서 자 염소자리 분들 자 보고 계시죠. 자 취하세요. 행복하고 자 번영하고 좋다고 합니다. 요새 사실은 엠버가 엄청 귀해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자, 거기서 약간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자, 이 평화의 에너지를 취하면 좋다. 염소자리 분들,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죠. 자, 눈치 있게 행동하자. 둥글둥글 살아가자. 모난 모습은 보이지 말자. 자, 물병자리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둥글둥글 살아가자. 모난 모습 보이지 말자. 아시겠죠? 물병자리 분, 사랑하는 물병자리 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애정운은 연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말자.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자.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자. 행운의 날짜는 31일과 1일. 자, 물건은 이게 뭐지? 글자가 제가 잘못 적었어요. 물건은 이게 안 나왔어요. 자, 장소는 카페. 그리고 색상은 옐로우. 물건을 제가 오타를 쳐 가지고 이 자료에 지금 안 나왔어요. 물건은 지금 여기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장소는 카페고 색상은 옐로우고 행운의 날짜는 31일과 자, 1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타로 카드로 제가 또 물병자리 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루토의 에너지네요. 자, 명왕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스콜피오처럼. 자, 스콜피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스콜피오는 뭔가, 약간, 영적인 것과 관련 있는 자리가 되죠. 거기에 명왕성은 불사조죠. 안 될 것 같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어떤 플루토의 에너지입니다. 이거 두 개가 약간 일치하거든요. 자, 그래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뭔가 갱생의 에너지,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살려내는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이 두 개의 에너지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힘들고 정말로 포기해야만 하던 어떤 상황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가정의 어떤 일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안과 관련된 일 중에서 뭔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그 뭔가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자, 라피스 라줄리가 나왔네요. 자, 라피스 라줄리는 상당히 귀한 어떤 원석이면서, 자, 행운을 부르고 지혜를 주며 꿈을 이루게 해주며 편두통을 완화시키고, 자, 우울증을 극복하게 해준다. 자, 그래서 자, 물병자리 분들, 자, 한번 쳐다보세요. 자, 라피스 라줄리가 행운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많이 취하시고 정말로 좀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자, 이번 주 그게 가정과 관련된 일인데, 자, 이게 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석을 취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고기 자리가 되죠.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그리고 도전에 나가자.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자,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에 파고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 물고기 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 무슨 뜻입니까? 자, 새로운 분야에 가서 한번 새로운 것을 확장해 보자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애정운은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자, 근데 그게 훅 끌린다 이 말입니다. 자, 나쁜 나는 이번 주에 만나는 거는 근데 이상하게 막 끌려. 근데 그분이 어쨌든 조금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플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다니는 장소는 비하자. 행운의 날짜는 28일, 29일. 물건은 비싼 금. 장소는 먹자골목. 색상은 오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에 어떤 자, 카드를 제가 또 한번 뽑아 어떻게 살면 좋은가. 그 다음에 어떤 별자리처럼 그 다음에 메타우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원석의 에너지로 자, 진짜로 넵툰입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어느 별자리에서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왕성이거든요. 그래서 해왕성이 되면서 물과 관련된 행성입니다. 그리고 약간 몽환적이면서 꿈 같고, 그 다음에 너무나 물고기 자리하고는 잘 어울리는 형성입니다. 자, 거기에, 사자 자리처럼. 자, 사자 자리는 왕의 별자리죠. 자, 그래서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냥 다 잘 되겠거니. 자, 그렇게 내가 왕이니까 누구는 다 이렇게, 그냥 내가 누구를 다 이해한다. 자, 이런 마음으로, 왕 같은 마음으로, 지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사마우스입니다. 자, 그러면 뭐와 관계 있다? 요 책 읽고 있죠. 그러면 공부와 정보와, 그리고 소소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은, 자, 이번에 주간 운세처럼 조금 다른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어떤 게 될 것 같고, 거기에 이건 이름이 뭐죠? 체리 20번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20번은 뭐가 되냐면 20번은 자, 이거 조금 모르는 원석이 또 등장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20번인데 아, 20번 자, 20번은 자, 크리소프레이즈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못 보던 원석이에요. 그래서 크리소프레이즈라고 하는데, 머리와 가슴, 정신 상태를 평온하게 해주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요, 이번에 주간 운세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자, 이름이 뭐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오프레이즈. 자, 이런 원석들은 사실은 저도 조금 낯선 원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오프레이즈라는 원석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들은 이번에, 자, 넵툰에 뭔가, 그 약간 해왕성의 에너지죠. 해왕성의 에너지라는 것은 약간 몽환적이고, 자, 그리고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물적인 느낌이 좀 강하면서 왕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하우스의 어떤, 뭔가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정보의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가슴을 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8월 29일에서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타로 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구독과 엄지척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엄지척은 저희 타로 뉴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